야, 일반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인상이 두 분 다 너무 좋으시네. 우와, 여기도 침상이 되고 저 안쪽은 거실 같이럼. 아, 모기장도 있어요. 와, 7만 원. 와, 이거 만드는데 돈 얼마 안 들던데. 뭐 이거 얼마나 들었어요? 200만 원도 안 들던데. 창문 일부러 안 달았어. 저런 합차같이 보이라고. 다 직접 만드신 거죠? 용접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용접 마음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웬만한 사람은 내 손 있으면 다 만들 텐데. 아, 물통. 예의까지 겸비하신. 충전아. 차로 연결되는 거 바로? 어, 죄송한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때요? 아, 안쪽에도 있고. 근데 2층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낮에는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 높이 만들려고 했다가 지하철. 아, 여기도 창문 있는데요, 근데 여기도? 네. 만들어놨어요, 그냥. 그냥 정도가 아니십니다, 이건. 갑자기 또 이렇게 캠핑카 박사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까불었습니다. 차도 중고차.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집구는 충분히 내 뒤에서만 다 잘. 그러니까 판넬값만 지금 200만 들어가신 거예요? 뭐 문짱하고 안 들던데? 그것도 안 들죠? 응. 막 저런 지금 쇼바나 이런 거 다 말씀하신 거죠? 옆에 저 막 잠금장치. 일단 부속은 벽보로 해도 저거 얼마나 들어가야죠 뭐. 아, 역시. 선생님, 이거 레일 같은 경우는 어떤 장치가 있나요? 특별한 장치 없어요. 아, 다이소에 팔아요. 다이소. 5천원이요? 5천원. 이런 걸 세상에 내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생각했다는 거 자체가. 와우. 굿잡. 야, 기가 막힌. 야, 이런 거 보셨나요? 와, 완전 이건 차처럼. 안녕. 차처럼. 와, 대박. 찬데요, 차 이건 그냥. 와, 이 텐트나 보내서 뭐 있는 그런 거. 선생님은 캠핑카 를 하시나요? 아니요. 일반인이 아닌 것 같은데. 와, 가족분들이랑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쉬니까 애들도 직장 다니고.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쉬시는데. 네. 아니에요. 네. 아, 인상이 두 분 다 너무 좋으시네. 뭐 한번 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우와. 거예요. 이런 거 만들 줄 아니까. 아, 원래 만들 줄 아세요? 아니, 이거를 만드는 게 아니, 다른 거를 하다 보니까. 와, 세상에. 아니, 나오셔도 됩니다. 이거를 만드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이제 만든 거예요. 이제 만들었죠. 얼마 안 됐죠. 아, 저도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샌드위치는 저도. 근데 겉에를 그냥 샌드위치만 하신 게 아니라 각재로 다 연결하셨어요. 네. 네. 뼈대는 있어야 돼. 튼튼하니. 와. 저는 그냥 샌드위치만 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약해서. 아. 부서지죠. 이거 따로 이렇게 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지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일로. 아니요. 여기 있잖아. 아! 다리가 있구나. 얘가 들어가고 나면은. 예. 네. 걸어서 내려가면 되지. 예, 네, 안녕. 되게 이쁘게 생겼다. 수컷이죠? 암컷. 암컷이에요. 죄송합니다. 난 수컷치고 너무 이쁜 줄 알았는데.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이걸 뺐을 때는 네. 여기서 같이 써먹고, 안에 넣었을 때는 얘가 되지. 여기가 또 서랍같이 뭐가 나오나 봐요. 아, 속에 이제 뭐, 이제 집어넣는 거. 세상에. 와. 아,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서. 여기도 침상이 되고, 네. 저 안쪽은 거실 같이럼. 네. 아, 모기장도 있어요, 와. 했어요. 다 만들었어요. 이걸 설마 만드시지 않았겠죠? 이거는 이제 시켜가지고 구매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한거죠. 주문 제작이요. 주문 제작? 네. 비싸던가요? 이거요? 얼마 정도 쓰니? 7만원 정도였던 거. 와, 집에 방충망 가격 수준이네요? 네, 그냥 그렇죠. 그런 집에 하는 거 그런 거 제작해서 만드는 거라. 우리가 보통 캠핑카에서 이런 거 받으려면 한 4-50만원씩 받거든요. 네. 확실히 선생님 직접 하시니까 그 자제분이신 거죠. 따님, 이거 만드는데 돈 얼마 안 들던데, 뭐. 이거 얼마나 들었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아, 이제 이런 거 자작한 거 빼고. 네, 그게 큰 거. 자작값만 해도 200만 원도 안 들던데. 200만 원? 네, 와. 저기에도 이제 투명창으로 해도 되는데. 네. 일부러 안 했어요. 아. 여기만 통하게 그쪽에 모기장만 하면. 제가 마음을. 네. 화물차인데. 네. 그냥 넣고 다 했던 화물. 그걸로 보여라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 조만간에 이거 이렇게 판때기 펼치는 걸로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여기요? 네, 해가지고 예? 창문 다실 것 같아요. 창문 일부러 안 달아서. 어쨌든 누가 봐도 캠핑카로 보잖아요, 지금. 아, 그냥 저런 합차같이 보이라고.
아, 일부러 창문 안 다시고. 근데 누가 봐도 요새 이제 캠핑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저 화물차 아니라고 딱 생각하실 거야. 그렇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단번에 저기서 오시는 거 보고 아 캠핑카한테 들어온다. 딱 그러고 지금 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야, 이거를 또 센스 있게. 이게 원래 제 그거죠. 싸져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여기 가서 이제 판넬 소품이지. 그러니까 판넬만 주문해서 이제 다 나머지는 만드는 거지. 아니 원래 이런 뭐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 나는 고릴라 공장을 해요. 고릴라 공장 하시는구나. 아, 바깥에 써 있는 거 아까 그. 예, 예. 아, 여기 화물래.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설비를 잘 하시는구나. 다 직접 만드신 거죠? 용접 같은 거를. 그렇죠. 이런 게 한번 용접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아무나 제 주변에 아무나 없던데요? 웬만한 사람은 몇 살 됐으면 다 만들 텐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용접도 보면은 예. 수준급입니다. 예, 이거 전기 용접을 하신 거죠? 아크. 예. 아크로 이 정도 하시면 어. 아연각관 쓰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직접 그냥 시어트랑 알곤 다 있어도 밖에서 만드니까 그냥 아크로 그냥 대충 빼야죠. 아 대단하신데요. 대충 안녕 괜찮잖아요. 여기 어머님 어머님 대용으로 처마와 어닝을 같이 할 수 있는. 아 저 너무 좋아요. 진짜 진심 좋아합니다. 아 선생님 이거 전기도 돼 있네요? 전기는 여기 배터리 있잖아요. 납산 배터리. 아, 납산 배터리. 속에 들어있어요. 아, 100짜리 3개를 연결하셨네. 네. 그것도 저걸로 하셨네요. 그냥 전선을 이은 게 아니라 단자대로. 예, 네, 그렇죠. 부스 바로. 아, 물통.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거 그냥 선방 같다 이렇게 하신 거죠? 이거요? 예. 네. 아, 이거 저, 우리 저 있는 공장에 저 작업대 있잖아요. 바퀴 달려서 밀고 다니는 거. 그거 담았던데. 그 우리가 쓰던 거 그냥 갖다 뭔지 알 것 같아요. 플라스틱 박스로 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볍고 좋던데. 밥은 여기다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어차피 햇반 데우는 그 끓이는 불이나 야 드레인도 따로 이렇게 하셨네. 그래서 이제 설거지는 해야 되니까. 네. 아. 이거 갖다 버리기가 싫고. 보통 카라반 있는 양반들도 그냥 막 바닥에 버린 양반들도 있거든요. 가끔. 아, 그거 내 이상이 아니죠. 아, 그쵸. 아, 역시. 예의까지 겸비하신. 뒤에 충전아. 네, 이건 차로 연결되는 거 바로. 네. 바로 앞에 배터리하고 연결해서 저기 스위치 달아놓고 눌렀다 껐다. 어, 죄송한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운행할 때 시작을 할 때 이건 충전. 이야, 이것도 이렇게 만드셨네. 네, 그래요. 이거 꺼버리면 여기 본체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네. 겨울철이라도 그렇죠. 차, 혹시라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시동 안 먹고 세워놨을 때 방전될까봐. 네, 그럼 오프 시키고 이제 저것만 방전 시키고. 스위치 하면. 방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뭐 그게 최고지 뭐. 주행 좀 좋게 하고. 사실 저도 그렇게 쓰거든요. 그게 최고예요. 네. 캠핑카 업체에서는 뭐 무슨 뭐 릴레이를 달고 아니면 뭐 주행 충전기를 달고 수입 제품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쓰는데 이때까지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서 그냥 직접 연결해서 쓰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시거든요. 다들 조명도 받고. 조명도 있어요? 네, 이렇게 엄마 조명도 하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아 안쪽에 돼 있고 이게 밤이로 바뀌네요. 지금 날씨가 안한데 하고 이제 우리는 보조로 여기다 하나 더 이런 거 보조는 이제 충전해서 쓰는 거. 충전해서 야 여기 서비스 공간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들어오거든요. 네. 나중에 저기 할 때나 갈 때 다닐 때는 저기로 좀 빼놨잖아요. 낮에는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죠. 높이 만들려고 했다가 우리 진짜 지하장 들어가 지하장 이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설계 딱 맞춰가지고 높이만은 좋죠. 그렇죠. 밖에다 나오려면 여기까지 한 2m, 2.1m 될까요? 높이까지? 저거까지 닫았을 때 네. 2220 네, 보통 2300, 아, 2330 정도가 되면 아파트 입구장 맞습니다. 2300. 들어가겠죠. 2200. 이게 마트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고. 캠핑카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요 거에 맞추는 거죠. 아, 여기도 창문 있는데요, 근데 여기도? 네. 안 들어놨어요, 그냥. 어. 여기 저 모기장으로. 그냥 정도가 아니십니다, 이건. 이건 난리 난 정도입니다, 지금. 기어만 내려가. 저 차.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네. 이 아이가 탄생된 게. 예.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캠핑카 박사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와. 만들다가 자재가 부족해서 아쉬운데 일단. 우리는 이거 또 아무리 조금 지금 저거 지금 언니네를 다녀오신 거예요? 네? 지금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언니네 아닌가요? 아니요. 여 문틀, 문틀. 아, 이거. 문틀이 거기다 그냥 혼자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언니네일로 쓸 수 있는 건데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아, 안 되는구나. 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언니만 일부러 안 닿니? 우리는 안 닿죠. 죄송합니다. 제가 까불었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아, 타프레일. 타프레일 낄 수 있게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저한테 그게 아니네. 근데 그것만 사서 끼시면 또 타프 이렇게 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여기다 네. 달면 되는 거니까. 어. 와. 근데 그거는 이거를 안 한. 하, 이거 진짜. 여기 어. 방. 네. 차도 중고차.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 친구가 너무 갖고 싶거든요. 어. 이, 여기서도 잘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한 사람 잘 수 있고. 네. 근데 뒤에는 네 명 자더라고요. 그렇죠. 굳이 근데 여기서 안 자고. 뒤에 잘 수 있는 공간 있으니까 우리 식구는 네. 충분히 내 뒤에서만 더 잘. 아, 전기가 300A 들었고 주행 충전기는 직선으로 그냥 따셨고 그러니까 판넬값만 지금 200만 들어가신 거예요? 뭐 문짱하고 안 들던데? 그것도 안 들죠. 네. 막 저런 지금 쇼바나 이런 거 다 말씀하신 거죠? 옆에 저 막 잠금 장치 일단 부속은 100% 해도 저거 얼마나 들어가야죠 뭐. 아 역시 왜 이거를 진작부터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다 만들었겠죠. 아니 아니. 뭐 아니까. 저는 이런 자작을 제일 좋아해서. 아. 야 이렇게 뷰가. 안녕. 근데 2층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제가 항상 이제 필드에 나가서 우리 형님 선생님 같은 분들 만나면은 캠핑카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해. 한 두 번 정도 만난 분도 있거든요. 근데 막 만날 때마다 뭐가 바뀌고 작아졌다 커졌다가 막 늘어.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네. 더 좋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갖고 사는. 팬들이 일부러 팝판 같은 걸로 만들어도 되는데. 네네. 겨울철에 팬들만큼 단열이 잘 된 게 없어요.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아무리 단열대 갖다 붙여봐야. 그리고 나는 팬들도 안 돼. 그리고 자석 제품 같은 경우 밖에다 막 붙일 수 있어요. 자석 다 사다가 붙여. 그죠? 아 이거 봐요. 예. 조명도 만 원짜리 이런 거 탁 붙여놓으면 충전되는 거 어, 너무 좋아요. 그거 갖다가 쓰자. 어, 아 역시. 그래서 제가 판넬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판넬로 만들면 좀 까탈스러워요. 이제 이쁘게 안 나오니까. 아 왜요? 이쁜데 지금 되게 멋있는데 제가 아는 업체 텐트라반이라고 있는데 약간 그 모습이에요. 뭐냐면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카라반 같은 건데 위에가 텐트처럼 열리고 옆도 텐트 여기도 이제 텐트처럼 열리는 거예요. 양쪽이 거기가 침상 공간이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보통 이제 차박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주차라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가 좀 사실상 근데 뒤쪽으로 이렇게 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선생님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도 열고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맞죠 나는 산에 다니는 거 이제 열려고 산에 다니신 분들이 이거 하는 이유가 그랬나 봐 만든 게 그래 전날에 일찍 가서 한 잔 먹고 쉬시다가 새벽에 일찍 올라가려고 그죠 맞죠 예. 갔다 와서 한 거지 그렇죠 막 또 자고 또 출발하고 다음 번에 이럴라 이렇게 했죠 최고십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네. 선생님 이거 레일 같은 경우는 어떤 장치가 있나요? 특별한 장치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 와 이 롤러가 있네. 여기 쭉 달려 있잖아요. 아, 저 안쪽까지요? 아, 이 친구가 이 자체가 이제 이걸 타고 들어오는 거죠. 아, 야, 이 친구가 굉장히 강력한가 봐요. 그렇죠. 이 친구의 용도가 원래 롤러인가요? 얘가 원래 저기에 쓰던 거. 샷다문 같은데. 이거 이 샌드위치 문 샷다 큰 거. 아. 거기에 쓰던 게 잘라서 용접을 했잖아요. 아, 이렇게 잘라서 용접하시고. 박은 다음에 용접하신 거죠? 네. 아. 그러니까 튼튼하죠. 이런 철제, 아연 각광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200만 안 드셨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네, 그러니까. 정확히. 아. 있는 거 막 써서. 우리 있는 걸 다 가지고 쓰고 있어. 제가. 했기 때문에 문제료만 사가지고. 아, 원재료면서. 어, 쓰러졌다. 괜찮아요. 네. 아, 이런 거 갖다 만들어가지고, 예, 네.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재활용 쓰면 좋기는 하죠. 우리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샀잖아요. 재활용만 쓰다 보면 너무 또 안 예쁘잖아요. 그렇죠. 판넬은, 일단 껍데기는 재활용을 안 쓰고, 새 걸 쓰고,
이런 거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 갖고 있던 사실상 요거는 수출업불이 들어있는 걸 사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진짜 시원해요 여기 아 겨울에는 따뜻할 거 겨울엔 따뜻하고 지금 겨울 여름 저번에 더 추울 때 한번 해봤는데 네. 따뜻해요 안 더워요 지금 네, 캠핑카보다 그러니까. 두꺼워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집에서 먹던 반찬 갖고 나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지 마세요 식사나 좀 괜찮습니다 요렇게 또 샀어요 심플한 걸 또 맞춰서 사신 거 아니에요 다이소에 팔아요, 다이소에 가면 다 팔던데 뭐죠? 다이소에 이거 5,000원이요? 5,000원. 와. 밭에서 먹는 거 따로 있고, 이거. 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 경치가 좋다, 여기도. 일단 식사하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식사 다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좀... 저녁에 계셔요? 네네네. 많이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데 식사하셔야 되니까.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녁 때 소주 한 잔 하기로. 아, 알겠습니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게 지금. 샌드위치 파넬로 만드셨는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길이가 안에 거하고 바깥에 거가 얼마예요 사이즈가 이거 안에 거? 네. 저기요? 네네 요거 길이 천 저거에 얼마였지? 뭐 어떤 거요? 1800? 빠지는 거요? 빠지는 거랑 요 친구랑 사이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됩니다 다 있어? 아이고 아니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와 2m네 2m 넘네 2m 20 정도 나오겠네 15? 막 이렇게? 오 자 됐거든 얘는 들어가 있어 요만큼이 튀어나온 게 얼마인지가 궁금해서요 네. 1m 15 이만큼 더 나올 수가 있어 요거 빼버려도 되니까 아 요거 빼도 쓸 수 있게 걸리게 보내줘요 이만큼 하루 길어내서 그러니까 길이는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맞춰서 4m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냥 자립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네. 아. 여기가 처지니까 이제 안에서 여기에서 걸리게 만들어 놓은 아 이게 포인트를 찍어 놓으셨구나 자 아드님 정말 죄송한데 줄자 꺼내시기에 높이 한 번만 잴까요? 그냥 높이 하고 아 감사합니다 아 1.3m 네 1.3에 위로 올라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와 1.8m 넘네요 1.8m가 넘어 와 이러면 그냥 다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에는 네 아 그쵸 바람만 오지 많이 타고 맞죠 어 맞아요 이게 최고지 안 되는 두 개 다 올려보셨어요? 그럼요 예, 이제 올리니까 저 무게도 있고 바람만 많이 바랄때 많이 탈 수밖에 없고 한쪽만 올리면 바람이 치고 못 그렇죠 타고 넘어가니까 두 개 다 있으면 저항이 큰데 예. 한쪽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지금 업체가 하시는 걸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야. 이쁘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소위 말하는 식을 실사출력 같은 거 딱 붙여버리면 요새 뭐 캠핑카 대깔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뭐 저기 붙어있는 거 저런 거 그렇게 하면 깔끔한 이쁘게 네. 돈이 좀 더 들여서 그렇게 그렇죠 아니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저 같으면 그냥 락 한 통 몇 통 사가지고 이렇게 더 지저분해보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아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요것도 치시는 거예요? 휙텐트도? 요거는 이제 저 바닷가 나가면 여기서 치고 놀다가 갖고 자 들어와 버리고 이런 데 저기 검은색 우산 하나 있죠? 저기 바닷가 저 예, 끝에 예, 예. 제 딸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와 지금 우산 아 참나 큰일 났네 이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더 좀 자랑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선생님이 자랑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라서 아니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내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뭐 할 거 뭐 있어 이거를 너무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 진짜요? 그렇게 좋은 것도 많은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얘는 왜 있는 거죠? 이제 저녁으로 잠잘 때 아 조금만 열고 자요 아 안전거리 야 걸어놓고 이만큼만 열어놓으면 시원하고 모든 게 준비되셨네요 선생님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와. 그리고 이제 그것도 뭐하냐면 닫아버리고 아 이것도 뭐하면 닫아버리고 그죠 통풍은 되고 그렇지. 남들은 보이지 않게 네.
아니 그리고 안전. 아 치안. 안전하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 한국은 안전하다 그래도. 그렇죠. 때로는 무슨 요거 하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 맞습니다. 양쪽 걸어놓으면 안전하고 네.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런 걸 세상에 내놔야 되는데. 진짜 좋지 않나요 이거? 왜 갑자기 무언수행 하세요? 아, 나 우리 아버지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예. 네. 저는 이걸 어떻게 마감해야 되나 했는데, 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앵글로 이렇게, 와. 이렇게 두꺼운 철제로. 피스로 박은 것도 아니고 다 리베팅 쳐가지고. 아, 여긴 또 이렇게, 그죠. 강하게 직결나사로. 신의 한 수는 모기장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네. 네네. 아. 야. 세상에 하나뿐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길이도 아주 충분한. 뒤에서 내 식구가 주침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주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